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또 우리 선물 성공회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5월에 했어야 됐는데 또 5월에 쉬는 날이다 보니 푹 쉬시고 또 7월달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상무회의소 회장님께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마지막 곡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재 회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주에 계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자주 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드자는 의미로, 네, 인사를 한번 드리고. 야, 안녕하세요. 야, 저쪽에 해야지. 저쪽에 대고. 아니야, 이거 있어야지. 무슨 대담 자리입니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박수님 오빠 봐봐.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 오늘 근로자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박수님 가족께서, 네. 이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회장님. 22회 때도 박선진 씨가 또 오나요? 아, 그럼!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멋쟁이 박선진 가수, 우리 어릴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겁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콧다발도 준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